아, 예, 안녕하세요. 지프로입니다. 예, 폐차 갑니다. 폐차 가고요. 지금 그래서 장비를 다 내려야 돼요. 일단 폐차를 하려면 장비를 다 내려야 되고, 제가 센터에서 차를 직접 끌고 왔어요. 근데 왜 폐차를 시켜야 되는지 제가 운전해 보니까 알겠네요. 오다가 시동이 계속 꺼져요. 겨우 끌고 왔어요. 예. 시동이 계속 꺼져가지고, 겨우 끌고 왔습니다. 하여튼 폐차가 맞는 것 같고, 제가 막상 차를 운행해보니까, 이건 뭐,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. 예, 계속 시동 꺼지고, 기어 변속도 안 되고, 예, 지금 차가 상태가 심각하긴 하네요. 예, 그래서, 이제 짐을 다, 이제, 문도 안 열리네? 왜안 열리지? 아이고, 문안 열리면 안 되는데. 어쨌든 뭐 폐차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저쪽 문이 안 열리네. 짐을 다 드러내야겠죠. 짐 드러내고 오늘 내일 장비 다 드러내고 다음 차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다 드러내고 캐리어도 다뜰 거예요. 다뜰 거고 여기서 뜰수 있는 거다뜰 거고 예. 아마 월요일이나 되면 아마 차를 가져가지 않을까. 예. 빨리 마음 추스리고 예. 다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.